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 이한입니다. 띠별 행운의 색깔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되셨거든요. 상담 중에도 또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이 코너를 꼭 한 번은 방송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목 한번 봐주세요. 띠별 행운의 색깔은 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조금 더 화면을 키워 보겠습니다. 자, 띠별로 제가 구성을 넣었는데요. 우선 신자진, 원숭이, 쥐띠, 용띠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동물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원숭이, 쥐띠, 용띠 이 구성은 지금 여기 와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째 표에서 제가 이렇게 오행 도표를 그려놨어요. 여기 보시면 목과 토금수 여기서 원숭이, 쥐띠, 용띠 이 세 가지 띠들은 신자진 운동, 즉 수의 운동을 하는 띠가 되겠습니다. 이 수의 운동을 하는 분들은요, 말 그대로 오행 구성으로서는 겨울의 운동을 하는 분들이세요. 자, 그런데 이 띠에게 어떤 색깔이 행운의 색깔이고 어떤 색깔이 운을 떨어뜨리는 색깔인가를 판단을 할 때는 이 자체만 보시면 안 되고 신자진이라고 하는 요 구성에서 가장 앞에 있는 동물을 보시면 됩니다. 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동물 바로 원숭이입니다. 이 원숭이 글자는 바로 운동성은 신자진 운동을 하지만 신, 유, 술이라고 하는 가을의 제일 앞에 있는 첫 가을의 띠 글자예요. 그러면 이 원숭이 띠든 그리고 쥐띠든 용띠든 맨 앞에 있는 동물의 계절을 봤을 때 도움을 받는 색깔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계절입니다. 그럼 여름이 되겠죠. 왜냐면 이 운동성을 뜻하는 오행의 계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숭이가 속해 있는 계절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을입니다. 가을 앞에는 뭐가 온다고요? 여름이 오죠. 지금 여름이죠. 여름이 있어야 가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오미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여름 계절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바로 여름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여름의 운동은 덥다. 그러니까 즉 불화를 뜻하는 오행이 여기서 색깔 제가 좀 표시해놨죠?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요, 분홍색도 돼요. 분홍색도 되고 빨간색도 돼요. 붉은 계통이에요. 오렌지 색깔. 황토색은 아닙니다. 황토색은 토를 뜻하는 색깔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색깔은 바로 행운의 색깔. 바로 붉은색 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저도 신자진 띠예요. 그래서 신자진 띠라서 이게 보이십니까? 핸드폰 케이스 색깔, 핸드폰을 가장 행운의 색깔로 많이들 바꿔보실 수가 있는데 24시간 몸에 지니고 있잖아요. 거의 핸드폰은 분신입니다. 자신의 운을 높이는 용도로 쓰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예전과는 다르게 핸드폰이 가격대가 이제 지금 보시면은 분납 형태로 해서 거의 없는 분들이 없죠. 어린 학생분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분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운을 높이는 활용도로 가장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진 띠에 속하시는 분들은 행운의 색깔이 바로 여기 있는 붉은 색깔이라는 거. 붉은 색깔이고 그러면 운이 나빠지는 색깔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진 않은가. 내 핸드폰 케이스 색깔이나 내가 늘 가까이 두고 있는 색깔, 내가 좋아한다고 가까이 두었던 색깔이 혹시 내 운을 떨어뜨리는 색깔은 아닌가, 이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계절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신자진 운동을 하는 이 띠들이 가을에 지금 속해 있다 그랬죠. 원숭이니까. 그러면 이 가을 다음에 오는 계절, 즉 가을 다음에 뭐가 오죠? 겨울이 오고 겨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봄이 오죠. 봄에 속하는 이 색깔이 바로 운을 떨어뜨리는 색깔이 될 수 있어요. 운을 떨어뜨리는 색깔. 특히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운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이성을 만나야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어떤 면접 또 어떤 오디션을 보러 가신다거나 그럴 때는 이 봄에 대한 색깔이니까 녹색, 청색, 푸른색 계통이겠죠. 여기 있는 이 녹색 계통. 이 녹색 계통이 오늘 떨어뜨리는 색깔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본인의 띠가 속한 이 그룹에서 가장 왕성한 색깔입니다. 지금 신자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띠들이. 그것은 바로 물, 즉이 검정색. 이것도 오늘 떨어뜨리는 색깔입니다. 즉 원숭이, 쥐띠, 용띠에 속하는 분들이 청색을 가까이 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을 보실 때 오늘 떨어뜨리지만 검정색 계통 혹은 여기 이제 보라색도 포함이 됩니다. 시커먼 색깔이기 때문에 축축한 색깔. 검정색이나 보라색에 해당하는 이 색깔들이 내 운을 떨어뜨립니다. 보통 날씬하게 보이려고 검은색을 가까이 하신다거나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니신다거나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흡수하는 색깔이고 그리고 가라앉은 색깔이기 때문에 낮보다는 밤을 뜻하는 색깔입니다. 네, 그래서 피하시는 게 좋겠죠. 자신의 운이 지금 떨어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띠에 속하시는 분들은 붉은색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되시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핸드폰 케이스 색깔을 바꿔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띠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해, 묘, 미입니다. 여기 제가 표시해놨죠. 동물로 돼지띠가 해, 그리고 토끼띠가 묘, 그리고 양띠가 미입니다. 이제 다음 장을 보실 건데요. 자, 해묘미라고 하는 이 그룹의 운동 자체가 바로 해묘미는 목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운동 자체는 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맞는 행운의 색깔이 무엇인가를 보실 때에는 바로 제일 앞에 있는 동물을 보라고 했습니다. 해라는 것은 바로 해, 자, 축이라고 하는 겨울에서의 글자. 이게 바로 겨울을 뜻하는 글자들이고 겨울에 들어오는 글자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앞에 있는 동물이 바로 돼지죠. 그리고 겨울에 속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계절을 찾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동물 앞에 있는 계절, 즉 해 앞에 있는 이 겨울 앞에 있는 계절은 무엇입니까? 가을이죠. 그래서 신유수를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가을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행운의 색깔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돼지띠, 토끼띠, 양띠 분들은 바로 가을의 색깔, 즉 가을은요. 낙엽이 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은행잎도 있을 것이고 뭐 단풍잎도 있을 것이고 색깔이 울긋불긋한 경우도 있었고 색깔이 참 화려했겠죠. 그런데 이제 늦가을로 가면서 낙엽은 어떤 색깔로 변해갑니까? 저도 요즘 뽑는다고 정신이 없는데 흰머리 색깔로 바래져요. 그래서 가을을 뜻하는 색깔은 바로 회색 또는 흰색입니다. 이게 바로 가을의 색깔이고 여기 이 속해 있는 해묘미띠 돼지, 토끼, 양띠 분들은 흰색이나 회색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핸드폰 케이스 색깔을 이걸로 바꾸시라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흉한 색깔은 또 무엇인가? 운동을 하는 색깔로 봤을 때는 해묘미의 이 띠 자체가 바로 목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즉 녹색, 청색, 파란색, 남색도 포함이 되겠죠. 이 색깔들이 내 운을 다운시킵니다. 너무 왕성하고 왕해지고 나를 해칠 정도로 날카로워지는 색깔이기 때문에 이 색깔을 지금 핸드폰 케이스 색깔로 쓰고 있다. 그러면 바꾸시는 게 좋아요. 무엇으로? 투명 케이스. 투명 케이스도 그 본바탕 색깔이 흰색이나 회색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회색이나 흰색을 본인의 행운의 색깔로 여기시고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우선은 나쁜 색깔. 중요한 일 보실 때 아주 안 좋은 색깔. 그 다음 계절을 보시게 되면 이 겨울 다음이 봄이니까 이것도 오늘 나쁘게 하는 색깔이지만 또 여름을 뜻하는 색깔. 여름이 뭐죠? 봄 다음에 오는 여름. 자, 여름이 바로 불이죠. 이 색깔도 운을 떨어뜨립니다. 주로 마음에 드시는 분과
이제 만남을 가지신다거나 아니면 역시 오디션 또 중요한 면접 이럴 때 녹색, 청색, 푸른색, 남색, 그리고 핑크색, 그죠? 분홍색, 빨간색 이런 색깔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인오술입니다. 역시 동물 봐주십시오. 호랑이, 그리고 말, 그리고 개입니다. 이세 가지 띠들을 잘 보셨다가 자, 또 이번 장을 또 봐주십시오. 인오술 띠들은 운동을 이렇게 불운동을 해요. 인오술 자체가 여기서는 병화를 그리고 여기서는 병화와 정화를 그리고 여기서는 정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의 글자들이 모두 화력 빵빵한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불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자신의 운동성 때문에 이불 색깔, 붉은색, 빨간색, 분홍색 이 색깔들은 운을 다운시킵니다. 안 좋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 무엇이냐? 여름 다음에 오는 계절이 무엇입니까? 가을이죠. 즉 여름을 뜻하는 화, 붉은색, 운을 다운시키고 그 다음 오는 계절 바로 가을입니다. 가을은 금을 뜻하죠. 아까 앞서서 앞에 동물 할때 말씀드렸죠? 흰색, 회색. 역시 중요한 일 보실 때, 면접 보실 때, 누군가와 만남을 가지실 때, 이 색깔들을 핸드폰 케이스나 의상으로 활용을 했을 때, 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행운의 색깔은 무엇인가? 자, 앞에 동물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어디에 속해 있는 동물입니까? 운동하는 거 말고. 인묘진이라고 해서, 이건 봄이에요. 봄에 속하죠. 그러면 봄에게 도움을 주는 계절을 찾으시면 돼요. 봄에게 도움을 주는 계절. 그러니까 운이 나빠지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 보시면 바로 겨, 해, 자축. 제가 지금 겨울 적어놨죠? 겨울, 해, 자축. 해자축은 추울 때 들어오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속해 있는 계절 앞에 계절이죠. 겨울은 바로 수의 운동을 하고 있는 추운 계절이고, 이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나의 행운의 색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검정색. 그리고 보라색도 돼요. 검정색, 보라색. 이 색깔들이 호랑이, 말띠, 개띠 분들께는 운을 더 좋아지게 하는 색깔이에요. 일반 입장으로 보시지 마시고 자신의 띠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에 마지막이죠. 사, 유, 축입니다. 자, 동물 역시 봐주세요. 사는 뱀, 유는 닭띠, 축은 소띠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 장. 사유축이라고 하는 이 띠들은 기본적으로 사유축 운동을 해요. 바로 금 운동을 하죠. 그런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운의 색깔을 먼저 찾는 것은 앞에 있는 동물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뱀이죠. 뱀은 사, 오, 미라고 하는 여름에 속한 동물이에요. 근데 이 여름을 도와주는 계절이 바로 인묘진입니다. 인묘진. 인묘진은 봄의 색깔이고요. 인월, 묘월, 진월에 들어오죠. 자, 봄의 색깔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는 녹색이에요. 자, 녹색은 무엇입니까? 녹색은 말 그대로 녹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죠? 연한 하늘색, 또 남색, 하늘색. 그러니까 청색 계열은 전부 다 행운의 색깔이에요. 다 운을 업시켜주죠. 그런데 나에게 안 좋은 색깔은 무엇일까? 바로 본인이 하고 있는 운동을 보면 돼요. 사유축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사유축 운동 자체는 가을의 운동이죠. 금의 운동이란 말입니다. 이 금기운이 색깔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죠? 흰색, 회색. 운을 다운시킵니다. 그러면 또 운을 다운시킨 속에 또 있을까요? 또 있죠, 당연히. 바로 이 가을이 불러오는 색깔. 가을이 불러오는 운동. 그것이 바로 겨울입니다. 여기서도 운을 다운시키지만, 겨울의 검은색,
또 보라색 이런 것들도 운을 다운시킵니다. 중요한 일을 보실 때, 시험을 보러 가실 때, 또는 좋아하는 사람과 만남을 가져야 할 때, 어떤 회식 자리를 가실 때,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도 있고, 갑자기 좀 바꾸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색깔 자체가 아우라를 관장을 해요. 분위기를, 또 기운을, 에너지를 관장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심리적인 태도, 말투,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들, 그 생각이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뭐 색채 타로 이런 것도 많이들 보시잖아요. 요즘 타로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오행이라는 것은 우주의 기운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이게 미신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각띠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색깔, 또 도움이 안 되는 흉한 색깔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그러면 또 다음 알찬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오묘한 연구소 영상 잘 보셨나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나 상담에 관심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더보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전체 공개로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운명한 연구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